이렇게 폭염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를 위해서 와주신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아까 인사 말씀 해주신 우리 송현석 더 민주당 실버위원장님 정말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익 전 의원님 서울대 교수이신데요. 간절하게 이대로 안 되겠다. 국민에게 희망 주기 위해서 우리 잘 준비하자 그런 마음으로 어제도 밤 늦게까지 저는 전화를 하느라 바빴고요. 우리 김용익 의원님은 경기도를 일일이 다니시면서 당원 대의원들께 단결해서 꼭 대선 승리하자. 이번에는 추미애가 더 민주당을 잘 맡아서 공정하고 안정되게 이끌어가게 힘주자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저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사실은 지난해 큰 수술도 좀 하셔서 아직 회복이 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불편한 몸 이끄시고 저를 대신해서 다녀주시는데 제가 정말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은 사람은 자기 자랑을 못합니다. 아까 이석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디 가면 우리 청년들의 큰 박수 부대를 끌고 다니고요. 앞으로 제가 인재로 키우면 더불어민주당이 더 든든한 우리 청년들 표가 확확 쏟아지는 미래가 있는 정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확실한 인재가 될 것 같은 예감을 주는 김광진 대변인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아까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의료계를 대변해 오기도 했지만 또 공공부문에 또 여성으로서 대변자 역할도 하셨고 이번에 저의 이 선대위에 합류를 한 이수진 전 연세의료원 위원장도 하셨고요. 공공부문 위원장도 했습니다. 한번 이수진 대변인을 큰 박수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정혜 의원님은 서울시당 여성위원장을 맡아서 우리 서울시당 여성위에 참여하신 분들 늘 신나죠? 몸 바쳐서 우리 당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박삼녀 의장님이 인정을 하시네.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우리 한정혜 의원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김장권 전 의원님처럼, 또 배종무 전 의원님처럼, 이렇게, 참, 저 옛날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의왕에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셔서 정말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신창현 의원님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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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국민통합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신 김홍걸 박사님 이효 여사님께서 지금 병환 중이신데요.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아니 정말 효자이십니다. 네. 그리고 아까 주신 말씀 꼭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는데 잠깐 그 말씀 도중에 옛날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비록 재판을 하면서 이름 석자를 남기지만 이 이름 석자에 부끄럽지 않게 처신을 해야 되겠다 늘 그렇게 또박또박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마저도 저 혼자 감당이 되질 않았고요. 반드시 김대중 총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다, 정치를 해야 되겠다, 만나 뵌 지 3시간 만에 그렇게 결심한 세월이 벌써 21년이 지났습니다. 21년 동안 저 취미애를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또 오늘도 이 폭염 속에 오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저와 함께 한번 큰 박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배종모 고문님과 김장군 의원님은 제가 의원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는데요. 또, 네네. 고문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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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호석 최봉구 고문님도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그 중앙위가 후보자를 이제 골라내는 그런 예비 경선을 막 치러냈습니다. 다들 뭐 경쟁이니까 열심히 할 때는 하지만 못하러 이런 예비 경선을 하는가 네 명 다 뛰어도 손색이 없는 분들이고요. 또 한 번 더 연설을 한다고 해서 우리 애당 동지 여러분들에게 뭐 큰 불편을 주는 것도 아닌데 막상 한 분이 떨어지고 나니까 참 같이 손잡고 뛰었으면 좋겠는데 왜 떨어뜨렸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마음까지 우리가 다 감싸안고 또 더 잘하자 이런 따뜻한 동지애로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무대에 뛰지 못한 또 한 분, 우리 송영길 후보자님을 위해서도 오신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같이 가야 될 동지이니까요. 위로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전국을 다녀보니 한결같은 목소리가 좀 단결해달라였습니다. 집안 싸움 하지 말고 단결해서 반드시 이겨달라. 그래야지만 국민이 희망이 생기겠다. 그런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저 추미애 21년 동안 이 민주당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가 어깨에 짐졌다 하면 그 당이 힘들 때구나. 그 당이 뭔가 해내야 될 일이 있는 때구나 그런 때였을 겁니다. 이번에도 저 추미애 좌고우면하지 않고 달릴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갈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특히 이 정은 며느리인데요. 우리 송현섭 고모님마저도 오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요. 이 마음 다 받아서 평생 바친 이 당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런 자부심 들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오늘 이 그럼 해주시고 힘 보태 주셨는데 내가 더불어민주당 지지하길 정말 잘했다 당원 되길 정말 잘했다 뿌듯한 당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왜 당이 목소리가 없느냐 하는데 저 추미애가 앞장서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강단 있게 지적하고 또 제대로 성과를 만들어내서 여러분이 항상 든든하고 여러분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힘이 되는 강한 야당으로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세상이 희망이 없다고들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자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자식 아무리 열심히 가르쳤어도 취직 못 시킨다고 아우성입니다. 절벽 끝에 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는 듯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다란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젖먹된 힘도 다 해서 반드시 정권교체 해내서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이 순간 저 주미에 새겨 넣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해내겠습니다. 반드시 정권교체 하겠습니다. 저 주미애가 앞장서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추다르크가 돼서 전국을 뛸 때 50년 만에 정권교체 해냈습니다. 우리가 정권교체 못한 지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요구합니다. 10년 정도 팔짱 끼고 쉬었으면 그만 됐다. 이제 제발 정신 차려서 임무교대 한번 해보라. 함께 해내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돼지 저금통 들고 전국을 다녔을 때처럼 그 저력처럼 이제 저 추미애가 신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당이 앞으로 뽑을 대선 경선 후보 중심 잘 잡고 어느 계파에서도 불만이 없을 정도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떨어진 후보도 하나가 돼서 승복할 수 있고 이긴 후보는 떨어진 후보와 하나가 돼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경선 관리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뽑힌 후보와 우리 모두 하나가 돼서 오직 한 걸음으로 국민을 위해서 국민만 보고 가는 정권교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같이 단결하는 강한 정당을 저 추미애가 이끌어내겠습니다. 이제 8월 9일이면 제주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8월 27일 우리 당원들이 모여서 새로운 디딤돌을 만들어내는 그런 날 될 것입니다. 8월 27일이면 토요일이죠. 네. 21년 전 저 추미애가 우리 김홍글 박사님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3시간 만에 돕겠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21년이 되는 날이 8월 27일입니다. 네. 그날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김대중 대통령님께 바치겠습니다. 저 추미애가 역사를 새로 쓰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쓰는 역사에 저 추미애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